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전주지회 대표이신 우리 주진경 전도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뵙게 된 것은 이제 7월 13일부터 유치부 연합 캠프와 그리고 7월 30일부터 어린이 성경 캠프가 이제 마련됩니다. 이 캠프 상황을 좀 알아보고 홍보차 방문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더우신데 요즘 어떻게 보내세요, 전도사님? 네. 이제 여름도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고 바로 다음 주부터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서 우리 사역자들하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치부 연합 캠프가 양정교회에서 13일부터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 캠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전도사님. 네. 저희가 5년 전부터 이제 전주에 유치부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못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강사도 있고 또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못하는 교회들을 초청해서 연하고도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나 뜨겁고 그래요? 사실은 아이들이 별로 적어서 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저희가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저희 여름 성경학교가 너무 재밌다고 아이들이 많은 교회들까지 오고 있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유치부잖아요. 몇 명 정도 한 번에 이렇게 1차, 2차네요. 보니까 13일하고 7월 13일하고 7월 20일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선착순 150명 하는데 지금 선착순은 무시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1, 2차 170명씩 사실은 150명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안 받으려고 많이 했는데 또 교회들이 저희만 믿고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보니까 170명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냥 받고 또 양정교회에서 합니다. 프로그램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IMO 크리스찬 어린이를 하라라는 어린이 전도협회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특별히 오감 설교가 탁월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함께 활동하고 참여하고 또 함께 행복하게 이번에 다니엘에 대해서 또 루스에 대해서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동학습이 굉장히 좋거든요. 놀이방, 성교방, 보금방 새 이동학습을 아이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분반으로 또 강사들을 통해서 재밌는 활동과 강의를 통해서 15분씩 듣게 되고요. 또 이제 오후에는 이번에 재밌는 물놀이 코너 워터파크라고 하는 물놀이 코너를 넣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6군데에서 놀면서 활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시 되새기고 그리고 이번에 인형극을 또 저희가 인형극. 특별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침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좀 진행하게 됩니다. 그 170명 정도 되는데 몇 교회가 참여하는 거죠? 저희가 한 70개 교회 정도. 70개 교회? 그 정도. 상당히 많이 참석. 2명 오는 교회 있고 1명 오는 교회. 1명 오는 교회 있고 50명 오는 교회도 있고. 어떠세요? 지금 이제 자꾸 일단 문제는 출산율인데. 출산율이 지금 작년에 0.98명인데 계속 아이를 낳는 현상은 계속 깊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았는데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이 출산의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출산을 좀 느리는 아이들을 이렇게 좀 왜냐면 지금 일단 문제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니까 혹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뭐 이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네. 여러 가지 모순 때문에 네. 발생하고 네. 있는 부분이죠. 네. 일단은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네. 또 자녀 교육비가 너무 네. 많이 들다 보니까 네. 이제 아이들을 낳는 게 부담될 뿐만 아니라 네. 결혼하는 것조차 이렇게 네. 부담 되어지는 상황 네. 가운데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네. 출산율이 적어지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를 보니까 네. 정부에서 사실 출산을 네. 하고 싶어 할 만큼 엄청난 네. 그 재정적인 투자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혼모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뭐 집도 주고 네, 매달 생활비도 주고 네, 그래서 미혼모나 그 다음에 신혼부부가 자녀를 키우는 게 부담이 없게 전폭적으로 그 정부에서 그 조정하면서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네. 출산율이 많이 네. 향상되고 있는 유럽의 네. 많은 나라들이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재정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한 상황도 아니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냐. 네. 한 가지로는 안 되겠죠. 네. 국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좋아져야 되고 네. 또 뭐 산업적인 구조적인 부분도 네. 많이 발전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한간에 막 동성애를 부추기는 네. 그럼 그건 결혼을 하지 말란 말이나 그렇죠. 같은데 네. 그 안에도 인구 절벽이 우리나라에서 네. 국가에서 그걸 부추기고 네. 이런 것들은 진짜 출산을 더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이죠. 네. 하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는 네. 정말 출산을 더 네. 그 할 수 있도록 네. 예, 지도자들이 더 적극적인 네.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고 네. 또 우리 속담에 네.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기 먹을 것 갖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뭐 하나님이 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네. 뭐 굶어 죽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네. 기독교의 네. 그 어떤 그 부흥에 관계되는 부분도 출산이 중요하거든요. 네. 잠시만요. 예,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